최강욱 전 의원은 앞으로 2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4년간은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활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자신이 검찰의 사냥감이 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이 법정을 나섭니다.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김명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한 건데 검찰 기소를 문제 삼은 겁니다. 최 전 의원은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라고도 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 전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등록도 취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끝나도 추가로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판결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조국 전 장관 자택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부부 항소심에서도 위법 증거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심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